3가지 세팅 롤에 필요한 재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자 11개 이상, 중자 15개 이상, 소자 6개 이상 준비해 주시고 드라이기, 분무기, 꼬리비, 고무줄, S자 브러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 뷰티학원 영등포 지점 헤어 강사 김선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가지 세팅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합격 꿀팁을 마지막에 알려드리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앞에 가운데 체킹하시고 가운데서 손가락 2개 정도 잡으시고 그대로 일직선, 그 다음 왼쪽도 손가락 2개 잡으시고 그대로 일직선에서 브로킹을 나눠주시고 꼬리비 길이보다 조금 짧게 잡으셔서 브로킹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로킹 할 때 고무줄을 해야 될지 집게핀을 사용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것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뚱분 브로킹을 나누시는데 앞에 브로킹 맞춰서 그대로 가운데 먼저 묶어주시고 6등 브로킹 완성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마르지 않게 수분을 주시고 자, 앞에 페이스 라인은 숱이 많기 때문에 3분의 1을 뜨시되 모발 양을 작게 잡아주세요. 앞부분은 대자 롤 3개가 들어가겠습니다. 대자 롤 3개 모발 끝이 꺾어지지 않게 잡아주시고 각도 90도 유지하시고 앞에 대자 3개 완성했으면 그 다음 바로 뒷부분 대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도 대자 3개 먼저 말아주시고 모발끝 깔끔하게 모아주시고 그대로 90도 모발 뜨는 양은 로트 크기만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자 6개 넣어주시고 그 다음 중자 3개, 소자 2개 들어가겠습니다. 중자 섹션 넓이는 롤 크기만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자 2개 옆에 백사이드 오른쪽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대자 사선으로 섹션을 떠서 여섯 번째 대자랑 만날 수 있게끔 롤 각도도 사선을 유지하시고 그대로 그 다음 중자 3개 그 다음 소자 2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 사이드는 대자 하나 중자 3개에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각도 90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게 은근히 점수 받기가 좀 힘든 것이 뿌리가 살면서 윤기가 나야 되는데 대부분 뿌리가 살지 않고 많이 죽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망을 씌워서 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을 씌울 땐 앞에서부터 씌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먼저 하시고 앞에 그리고 들어서 네이프까지 열처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조를 하실 때에는 페이스 라인이랑 네이프 부분은 모발 숱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건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랑 네이프 부분을 잘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망은 앞에서부터 빼주시고
다 하셨으면 롤은 네이프부터 풀어서 최대한 모양을 살리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머리 잡아주고 그대로 다시 풀어주고 나면 S자 브러쉬로 앞머리를 뒤로 빗질을 해주시고 브로킹선이 보이지 않게 머리를 손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롤 세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